자, 이번 시간에는 리파이너리 툴킷의 스페이스 플래닝 샘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는 디스팅스 컬러스입니다. 네. 서페이스에 컬러들을 입혀서 볼수 있는 거죠.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컬러를 입히는 게 의외로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패키지 등들도 많죠. 이런 걸 찾아 쓰시면 좋겠죠. 자, 두 번째는 지오메트릭 메디안 테스트입니다. 저 포인트를 움직일 때 시야를 본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포인트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, 사람이 움직일 때 보이는 시야들이 어떻게 된다. 뭐 시야라고 할 수도 있고, 뭐 그림자의 방향이라고도 할 수도 있네요. 자, 그 다음에는 from point 테스트네요. 저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볼수 있고요. 다음은 큐보이드입니다. 패킹 큐보이드인데요. 제일 중요한 패키지입니다. 이 패킹 큐보이드는 저 네모 공간 안에 바깥에 있는 저 네모 큐보이드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. 초록색은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빨간색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. 무조건 다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. 눕혀질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라면 네, 메싱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라서 뒤에서 마지막에 한번더 보여드립니다. 자, 다음은 렉탱글스네요. 이 렉탱글스도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죠. 제한된 공간 안에 일률적이지 않은 양의 미니멈과 맥시멈, 최소와 최대의 사각형들의 무작위 값을 배열합니다. 아주 재밌습니다.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뒤에 약자들이 있습니다. 그 약자들에 의해서 베스트 에리어 핏 리졸트 하면 BAFR이 되는 거죠. 그게 한총 3, 4개가 있는데 그 3, 4개를 비교해 보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바운더리 안에 어마운트를 변경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나씩 눌러보네요. 하나씩 눌러봤을 때 다음과 같이 네, 이름이 있고 사각형이 3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네,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내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은 그 다음은 네, 쇼티스트 패스입니다. 최단 거리죠. 두 개의 점을 이어주는 쇼티스트 패스. 2020 버전에는 이 기능이 있죠. 네, 문에서 문까지 걸어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기능도 아주 좋습니다. 네, 서페이스를 디바이드하는 거죠. UV 서페이스로 서페이스를 클릭한 다음에 UV로 디바이드하는 건데 저 코드 블록은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썼던 걸 코드 블록으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. 말씀드렸듯이 컬러를 이렇게 입히는 게 쉽지 않아요. 이렇게 입힌 다음에 레빗으로 가져가서 매트리얼을 입히는 건더 까다롭습니다. 자, 다음은 저 밖에 있는 점점점들이 노란색 빛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창문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. 창문에서 지금 있는 포인트에 어떤 식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. 언젠가 쓸수 있는 것입니다. 매우 좋습니다. 이 코드는 저 포인트에서부터 나머지 포인트들에 대한 위치 거리를 보는 거죠. 두 개가 돼 있을 때만 작동을 하는 거라서 나중에 한번 꼭 뜯어봐야 될 포인트입니다. 노드입니다. 네,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큐보이드입니다. 큐보이드는 일정한 패킹 큐보이드인데요. 패킹이라고 돼 있어서 이 정육면체의 사각형 안에 저 사각형들, 사각 기둥들을 배치를 합니다.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양을 수정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늘리면은 개수가 늘어나죠. 저 중간에 있는 엄청 큰 사각형이 거슬립니다. 500짜리네요. 500짜리에 1000으로 바꾸면 늘어나죠. 네. 포인트들의 위치랑 수정을 하실 수 있으면 이 노드 또한 마음대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셔플과 if를 통해서 버튼을 하게 되면은 막 움직이기도 할 수는 있겠죠. 하지만 더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